네, 이곳 백년사는 산과 바다를 같이 볼 수 있는 사찰입니다. 고려시대에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백년결사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이고, 이곳 백년사에 오시면 보물 또 사적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사적비는 시대가 다른 돌로 하나의 사적비가 이루어졌고, 동백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6,700년 된 오래된 그 수종이 자라고 있는 우리 강진 백년사의 아름다운 동백숲입니다.